선생님, 다른 리터러시 과정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것들과 다른 점을 꼽아주신다면요? 이 리터러시라는 하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한 게 사실 되게 오래됐는데, 최근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리터러시가 부각이 되었잖아요. 근데 그 중심에 재화해복수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.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 과정들을 수업을 하시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, 대부분 리터러시를 원서 교재로 읽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과정을 리터러시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그런데 리터러시에는 분명히 기본 요소들이 있고 분명히 거쳐가야 할 소리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정석을 재화의 복수에 수업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를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.